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5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오늘은 해방 78주년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윤 교수는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장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윤 교수 제자나 학계 인사 등 최소한의 조문을 받으며 가족장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윤 교수는 1956년에 연세대 상경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일 수교 한해 뒤인 1966년부터 68년까지 2년간 일본 히도스바시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윤 교수는 한양대 전임 강사를 거쳐서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1976년에는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에는 한국경제학회 회장,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2001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예는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부친이 입원하고 있었던 서울대학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종종 부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난 2월 부친이 재직했던 연세대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 아름다운 연세대학교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과 각별한 우정을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베트남 국영통신사 서면 인터뷰 때는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제 부친께서 기여하신 분야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이번 베트남 방문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친이 한국 베트남 수교 직후인 1993년 하노이 국립경제대학교와 호치민 경제대학 출신 유학생들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입학시켜 양국의 학술 교류에 기여하고자 했었다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직전인 2021년 4월, 윤 대통령은 부친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다고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윤기중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최성자 여사와 결혼을 했고, 두분 사이에 아들 윤석열 그리고 딸 윤신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정통학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기중 교수는 생전에 아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압니다. 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경제학과 관련된 화두를 던지며 독서를 권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도 국내에 번역되기 전에 부친 권유로 읽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은 윤기중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윤기중 교수는 아들이 대선 출마를 준비할 때 지인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소개하여 조언을 듣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전까지도 17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패티의 저서를 번역하는 일을 손에 놓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력에 무리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인이 유학한 일본 히도스 바시 대학교 측에서는 2025년 개교 150주년을 앞두고 학교 역사 편찬을 위해 지난 7월 고인 인터뷰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통학자인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침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오늘의 일본입니다. 오늘의 일본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큰 교사이기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